현재 밴쿠버에는 많은 한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캐나다 전체 인구의 0.3%가 한국인입니다. 메트로 밴쿠버를 포함한 BC주의 경우 다양한 경험과 영어 학습을 위해 많은 한국 학생들이 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이곳 밴쿠버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높은 물가로 인해 대부분의 학생들은 방을 나누어 사용하는 이른바 서브렌트를 선호합니다. 캐나다에서 집을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과 1차 임대인이 계약을 하는데 계약서상에는 몇 명이 집에 거주할 수 있는지를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에 위반되는 서브렌트를 할 경우, 예를 들어 한 집에 살수 있는 계약서상의 인원보다 많은 사람이 같이 살 경우 1차 임대인과 2차 임대인 모두가 피해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얼마 전 유학생 신분의 자매는 서브렌트로 방을 임대해 살다가 배드버그에 물려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당시 1차 임대인이었던 또 다른 유학생은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보증금과 한달 임대 비용 전액을 돌려줄 것을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한 달여가 지난 후에야 돌려주겠다는 각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듯 1차 임대인과의 계약으로 방을 임대하는 유학생들의 경우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점과 영어 사용의 미숙 등 다양한 이유로 피해를 당하고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채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황승일 변호사는 TV 코리아의 인터뷰에서 조금 비싸더라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집을 임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 Residential Tenancy Branch 웹사이트에 가보면은 주택 임대 계약서가 거기 있어요. 그걸 다운로드해서 거기에 그 법에 맞게끔 조항이와 형식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딴 계약서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쓰지 않는 걸 추천하고요. 서블리스 경우에는 꼭 주인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정말 중간 사람이 정말 그런 계약을 서비스 할 권리가 있나 확인한 다음에 하세요. 그런 사기도 요새 많았죠. 언제나 누구랑 계약 거래할 때 상대방의 신분 조사, 신분 확인, 운전면허를 보고 커피를 해놓든지 사진을 찍어놓든지 하고 그 사람의 무슨 계약을 갖고 있나 물어보고 이게 절대 실례라고 생각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여쭤보고 하는 게 좋습니다. 본인의 집에 거주하며 임차인으로서 방을 임대해 주는 것과는 달리 임대인이 또 다른 임대인에게 방을 임대하는 서브렌트는 계약서 위반과 함께 2차, 3차의 피해를 서로에게 줄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겠습니다. 현재 밴쿠버에 거주하는 많은 이민자들의 수입원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주택 임대입니다. 이러한 사건 사고가 합법적으로 임대를 주는 많은 교민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우려됩니다.